자, 제가 지금 앞 시간에 화면 요거 하나 띄워놔놓고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 하에 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을 설명하는 요 화면 하나를 띄워놓고 계속 여러 가지 발병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병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도 설명을 했는데 요 내용이 보면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요 발병 원인이 무엇인 발병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했었고 선순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의 문제, 그리고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에 대한 이야기. 요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건 결국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대인관계를 어려워한다. 그 중에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비주장성의 문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 이야기할 때 제가 다루었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요번 시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증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꾸만 증상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뭐 전에 없던 문제가 생기니까 증상을 애들이 보이니까 망상이다, 환청이다, 막 또는 애들이 막 신경질하고 짜증내고 뭐 폭력이 나오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집에 부모님들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줄 몰라서 절절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찌됐건 증상을 없애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선후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망상이다, 환청이다 이거에 화들짝 놀라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망상, 환청 이거 전부 다 그냥 애들 속꿉장난일 뿐입니다. 애들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작은 어린애들이 그냥 아빠 인형 갖다 놔놓고 아빠 놀이, 엄마 놀이 하고 있고 뭐다 뭐다 인형 갖다 놓고 장난하듯이 눈에 안 보이는 헛거 자기 머릿속에서 그런 인형 놀이 하고 있는 거다.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절대로 저런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 이러실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현실에서 뭐가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상상 속에서 그 상상 놀이를 하는 건데 또 현실에서 뭔가 심각한 좌절이 있으니까 상상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증상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라는 게 화들짝, 가족분들이 화들짝 그것 때문에 놀라시고 감당이 안 돼, 절절매지만, 그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증상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후에 또 이야기를 자세히 할 거고, 오늘은 일단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곧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또 이것도 이전에 했던 강의인데 환기를 시켜드리고 지나가자면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처음에 하셔야 되는 무조건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전인적 치료의 관점, 우리 전인적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날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도 자꾸 뇌의 질환이다, 뇌의 질환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뇌의 질환이라는 걸 강조하고 약물 치료만 자꾸 강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치료진들 사이에서, 또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인 동시에 심리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이고, 영성적 존재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문제도
생물학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고 영성적 문제예요. 뇌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뇌 하나만 붙들고 늘어진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크게 보자면 뇌와 몸으로 나누어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면, 자, 안정이라 했잖아요. 무조건 지금 안정이 흐트러진 거예요. 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그래서 환청을 보인다, 망상을 보인다, 조증이 떴다, 심한 우울증에 들어갔다. 전부 다 안정이 흐트러졌다. 애가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해야 된다. 처음엔 무조건 안정을 되찾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뇌가 지금 불안정 상태로 빠졌는데, 뇌가 다시 안정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플러스 잠을 충분히 자줘야 된다. 그 다음에 몸이 안정을 잃어버렸다. 몸이 계속 안정을 잃었으니까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소화도 잘안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몸이 다시 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호흡, 복식호흡, 호흡이 얕아져 있어요. 호흡을 깊게 하는 복식호흡, 심호흡을 할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양평에, 경기도 양평에 다니면서 이 호흡 수행을 한다고 계속 양평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 호흡하는 것만 제대로 잘 배워도 증상 절반으로 다 가라앉는다. 불안한 거, 뭐 등등. 전부 다 모든 종류의 증상이 절반 이하로 가라앉을 거다. 우리가 약물 치료와 잠만큼이나 이 호흡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흡 하는 거, 그 다음에 휴식과 이완을 취하는 거. 몸이 늘 긴장이 되어 있는 이 긴장이 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줄줄 알아야 돼요. 충분한 휴식과 이완. 그리고 운동. 적절하게 운동해 준 거. 산책부터 시작해서. 산책은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다 몸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수용을 해줘야 돼요.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용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 괜찮아. 지금대로 괜찮아. 애쓰지 않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바뀌지 않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도 돼. 괜찮아. 망상 같은 거막 이야기한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고 계속 바꿔주려는데 그게 아니라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괜찮아. 환청, 아, 소리 들을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돼야 돼요. 엄마한테 화를 낸다, 짜증낸다. 그래, 엄마한테 화낼 수도 있지. 짜증을 낼 수도 있지. 부모한테 욕을 한다. 그래,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끊임없이 괜찮아로 가져야 돼요. 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바뀌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쳐야지 되겠다. 이것도 참 역설인데,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꾸 교육자가 되려고 하고 치료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교육자가 되려 하거나 치료자가 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지지자, 지원자, 편!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자, 지원자가 돼줘야 된다. 교육자나 치료자가 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하고 치료하는 역할은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부모님은 애를 전문가한테 붙여주는 것까지가 부모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나머지 애를 바꾸는 건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애가 안 바뀌어도 좋다.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도 좋다.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다. 하고 끌어안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라고 내가 끌어안아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용인데, 아무튼 이 수용이 필요하다. 품에 꼭 끌어안아주는 것, 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냥 못난 모습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 너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못난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죠. 지혜의 모습을. 정신조현병이라도 괜찮아. 망상해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용을 해줘야, 수용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경청이죠. 귀담아,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 자, 그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는 그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출발해라. 저는 이 이야기를 내가 있는 데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려 하지 말고 당사자가 있는 데에서 시작해라. 이 이야기예요. 내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출발하려 하지 말고 지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출발해라. 이 이야기예요. 자, 이걸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가 지금 첩첩산 중에서 길을 잃고 지금 어느 동굴에선가 갇혀가지고 그 동굴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계속 소리만 들리는데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계속 부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빨리 내가 있는 쪽으로 와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지가 그렇게 한다고 지가 내가 있는 데로 못 오거든요. 계속해서 거 갇혀서 뱅뱅거리고 소리는 들리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오라 해도 애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를 보고 내한테 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가 있는 곳에 찾아 나서야지 되죠. 지가 첩첩산 중 어느 골짜기, 어느 동굴 속에 갇혀 있는지 좋다. 내가 찾아가 보자. 찾아가야 돼요. 지를 찾아가려면 뭐를 가지고 찾아가야 되느냐? 지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지가 있어요. 지가 말하는 그 내용 속에 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되죠. 지 말에 귀를 기울여야 지 마음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느 골짜기에서 헤매는지를,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왜 저렇게 불안해서 벌벌 떠는지를 지의 말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지 되죠. 지 말에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저 말을 왜 하나, 도대체 저 말의 뜻이 뭔가, 저 해서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할때 귀를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지가 있는 동굴에 내가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내가 지를 만나게 되면 찾아 들어가면 비로소 내가 알았다가 된 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구나, 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 눈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지한테는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경청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아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았다. 할 때까지 경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 경청, 공감, 위로, 지지, 격려. 그리고 자기 결정권 존중. 이게 매우 또 핵심적이죠.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인생이니까 지인생을 지뜻에 맡겨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하루하루의 생활을 지뜻에 맡겨줄 수 있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지의 의견을 어찌됐건 잘 들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를 안정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사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를 안정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일급수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지가 살았다 싶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 진실된 가정, 자기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 그리고 지지적 소속 집단, 그가 집 밖을 나섰을 때에 어딘가 소속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영성적으로도 영성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영성 생활 또는 신앙 생활 이런 게 필요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기도, 찬양, 묵상 이런 게 필요할 거고,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명상, 참선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영성의 가장 근본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용서, 감사 이런 말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원망, 분노, 증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지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전인적 관점에서 그의 글을 그의
뇌와 몸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 그의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의 영성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없기만 하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된다. 너무 무료한 것도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정도의 일감, 하루에도 적당한 정도의 일과 또 밖에 대인관계도 적당한 정도의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게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그렇죠.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는 뭐냐?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정도가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동원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고, 요런 거가 요구되는 게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자,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잠깐만 설명하고 지나가자면, 원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뭐냐면,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고, 원래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적 압력, 요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둥이 있다.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을 미는 힘이 뭐가 작용한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 힘이 일정 강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기둥이 휘기 시작하겠죠. 그게 그 다음에 강도가 더 세지면 이게 부서져서 무너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을 때이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적 압력이 요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가해지는 송곳이 뚫는다 가해지는 압력 요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근데 요것을 이런 물리학에서의 이 개념을 심리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해지는 압력 있죠. 외부 환경에서 그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뭔가 압력이 가해지면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이 압력에 내가 저항을 해서 버텨내든지 뭐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압력이 있으면 나도 상응하게 거기에 뭔가 힘대 힘으로 맞서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해지는 압력, 환경적 압력, 요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적 압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다른 면으로 보자면 생활상에 여러 가지 해야 될일 또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트레스인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건 뭐냐면 늘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다.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면 되고 오늘 하던 대로 내일 하면 된다. 이러면 이건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거고 이게 변화가 많으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내가 새로 계속 변신을 해야 되니까. 어제는 이렇게 일하면 됐는데, 오늘은 다르게 일해야 된다. 어제는 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됐는데, 오늘은 다르게 대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이 한결같은 사람은 나한테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막 변덕스럽고, 그날그날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됐죠.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해야 되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죠. 어제 내가 일하던 방식과 오늘 일하는 방식이 막 달라져야 된다. 계속 달라져야 된다. 이러면 이건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이 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게 어제 하던 것과 오늘 하는 게늘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건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된다. 무조건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된다 해서 무조건 0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적당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가장 잘 기능한다. 즉, 달리 말하자면, 눈 뜨고 나면, 아, 오늘 해야 될 적당한 정도의 일감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만나야 될 적당한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오늘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될 적당한 정도의 운동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기는 오전에, 눈 뜨면 오전에 할 일이 뭔가 한두 가지쯤 있어야 되고, 오후에 할 일이 한두 가지쯤 있어야 되고, 저녁에 할 일이 한두 가지쯤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제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 이게 이제 내 삶이 이제 선순환 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할때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구성해야지 될 거냐. 하루에 반드시 해야 될몇 가지 일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많이 강조하는 게 자고 나면 일단 먼저 호흡 수행을 해라. 복식 호흡해라. 심호흡해라. 앉아서 숨을 크게 배로 숨을 크게 쉬는 이 복식 호흡, 심호흡, 이거를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게 좋다. 그 다음에 또밥 먹고 나면 산책해라.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매끼밥 먹고 한 30분씩, 1시간씩 산책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하루에 한번 정도라도 한 1시간 정도 산책,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산책부터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 운동에 한 가지쯤은 운동에 취미를 붙여서 운동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이외에도 규칙적으로 매일의 삶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뭔가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된다.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일이나 또는 사람을 만나는 거나 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들어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이렇게 돼서 뭔가가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인데 아무튼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좋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활성기가 돼서 그러니까 병이 발병하면 스트레스 자극을 확 줄여줘야 돼요. 거의 없는 게 좋은데 그러다가 차차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게 이제 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실제로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병하면 한동안은 처음에 한석 달에서 여섯 달은 그냥 푹 쉬어라. 잠만 자고 아무런 의무도 없고 조금 푹 쉬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차차 조금씩 생활에 뭔가가 이제 뭔가 해야 될게 추가가 되고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추가가 돼야지 되는 게 사실은 산책. 하루 저 30분, 처음에 30분 산책부터 시작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렇게 산책, 그 다음에 어떤 운동,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호흡 수행 등등 해서 이제 뭔가 이런 것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활동들이 내가 상태가 좋아지면서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많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매일매일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양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인관계의 양이라든지 내가 몸을 움직이는 나의 운동량이라든지 이게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잘 감당해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확 줄여야 되지만 이후로는 다시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 자극을 확 줄여야 되지만, 이후로는 다시 차차차차 해서 내가 감당하는 거를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자, 아무튼, 적정 스트레스 자극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당사자들한테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게 수면의 부족. 잠을 적게 자는 거, 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우리 이거는 정말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특히 조울증 당사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잠을 적게 자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뭐 잠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잠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뭐잠잘거다 자고 오는 것 같다고 무슨 그거 게으른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잠을 푹 자야 돼요. 많이 자야 돼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뇌를 많이 쓰는, 딴 사람들보다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뇌를 그만큼 더푹 쉬어줘야 돼요. 일반인들보다 한 2시간 더 자줘야 돼요. 그래서 잠푹 자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면의 부족이 일반적으로
아주 안 좋은 스트레스 자극이고요. 그다음에 열악한 주거 환경. 아주 안 좋은, 특히 우리 당사자를 보면 소음에 억수로 민감하잖아요. 소음, 소리. 그래서 위층에서 소리 들린다, 옆집에서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라고 호소하는 당사자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이걸 그냥 묵살해버려요. 부모님들은 어떤 태도냐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냐, 뇌귀에는 안 들리는데, 니는 왜 자꾸 소리가 들린다? 애는 소리가 들려요. 귀의 밝기가, 부모님 귀의 밝기와 애의 귀의 밝기가 달라요. 애가 적어도 부모님보다 5배, 10배 귀가 밝아요. 우리가 눈이 침침해서 눈이 잘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이 시력이 좋아서 눈이 또렷하게 잘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력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귀도 청력도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가, 자, 이 부모님들이 참그 유의하셔야 되는 게, 부모님이 자기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 하는 거예요. 내한테 소리가 안 들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라고 결론을 내려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한테 냄새가 안 맡아지면 냄새가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내한테 냄새가 안 나지만 쥐한테는 냄새가 날수 있고,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쥐 귀에는 들릴 수 있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쥐 눈에는 보일 수 있어요. 쥐가 들린다 하면 들리는 거고, 보인다 하면 보이는 거고, 냄새가 난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상당수 부모님들이 그걸 인정하고 싹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 못 살겠다고, 위층에 허구 없날 잠을 못 잔다 하고 화가 나서 지식거리고 등등한데, 네가 갔다가 바뀌어야지 하고 그냥 부모님을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애가 위층에서 소리 난다, 옆집에 소리 난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소리가 지 귀에 뭐가 소리가 나서 힘든가 보다. 어떻게 하면 지를 안 들게 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 방에 방음 장치를 뭔가를 보완을 해줄까? 아니면 지 방이 갖다가 정 시끄러우면 방을 바꿔서 다른 안방하고 바꿔줄까? 작은 애 방하고 바꿔줄까? 방을 다른 방으로 바꿔줄까? 아니면 정이 안 되면은 집이 이사를 할까?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 하면 집이 이사를 가면 무조건 위층이 없는 데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아파트로 간다 하면은 무조건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층으로 가야 되고, 연립주택 빌라로 가도 맨 꼭대기층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가거나. 하여튼 위층에서 소리 난다 하면은, 위층에서 소리 난다면 위층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몇 번씩이라도 지가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면 이사를 가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한테 편안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가, 이게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이라는 게, 어수선한 집안의 분위기가 서로, 하여튼 뭐, 집이 탁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참 편안하게 안정이 되는 그런 거. 지방에 탁 들어가면, 지방에 들어가면 살았다 싶고 마음이 탁 안정이 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이 집이, 우리 집이 지금 편안하고 안정되는 느낌을 주는 집인가? 아니면 뭐가 분위기가 좀 우선한가?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방도. 이 지방이 갖다가 그 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될 건지, 아니면 그 방에 있으면 뭐가 어수선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지, 방을 한번 잘 들여다봐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갑작스러운 생활 사건들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한테는 미리미리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큰 변화, 집안의 어떤 큰 일들은 더더욱 일찍부터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작은 일들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대화 방식. 대화 방식이 너무 장황하게 말을 한다, 너무 의견을 강요를 한다, 뭐를 한다 등등, 그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요. 불편한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되죠. 이거 대표적인 스트레스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이거 스트레스. 나쁜 생활습관. 생활습관이 엉망인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중한 압박감, 뭔가, 그 다음에 상실과 실패,
뭔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애인을 사귀다가 헤어졌다, 뭐, 그 다음에 기타의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다가도 그만두게 됐다, 이런 것들도 작은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자기 개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셀프 이미지가 안 좋다, 자기가 자기를 계속 안 좋게 생각한다, 이거 스트레스가 돼요. 정신병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환각, 환청을 듣는 자체, 네, 이런 것들. 정신병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다음 부정적인 치료 경험, 이제 치료받으러 가서 병원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험 등등 이런 것들이 다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냥 병의 결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 병으로 인해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가 된다. 그다음 희망의 상실, 희망이 없는 거. 이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느끼는 것, 이 병은 낫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것,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등등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당사자들에게 대표적인 스트레스이고요. 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당사자와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특히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해야지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셔야 됩니다. 없애 나가셔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보호 요인으로, 자, 앞에 가서 이 이야기죠.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가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 자, 그 스트레스 자극을 아무튼 줄여야 되는데, 무엇이 스트레스 자극이 되느냐, 그걸 방금 알아봤고요.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요거까지 진도를 못 나갈 것 같고, 다음 주에 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처 능력 이야기잖아요. 이제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주고 없애줄 수 있으면 줄여주고 없애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대처 능력은 이제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 요인을 키워줘야 되고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줘야지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결국은 이제 느끼는 스트레스 반응이 있는데, 스트레스 반응은 뭐냐면 심리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 그리고 또 다른 뒤에 볼까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서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뭐 땀이 난다, 뭐 등등 호흡이 가빠진다, 이런 것다 신체적인 반응이죠. 내지는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소화가 안 된다, 막 배가 아프다, 뭐 몸이 아파진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반응은 뭐 짜증이 난다, 신경질이 난다, 화가 난다, 우울해진다, 막뭐 마음이 조급해진다 등등, 이거 다 이제 심리적인 반응이겠죠. 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볼 거고요. 자, 이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바로 스트레스 반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이니까 우리가 뭐가 옆에서 쾅 소리가 났을 때 엄청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쾅 소리가 나도 크게 안 놀라고 갔다, 뭐지 이렇게 침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억수로 싫은 소리를 했다, 막 화를 냈다, 누가 그랬을 때그 화내는 것 때문에 막 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고, 모욕감을 느껴서 막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도 저 사람 오늘 뭐좀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집에 뭐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왜 저렇게 평소하고 다르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거기에 사이에 작용하는 게이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한다. 자,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때 먼저 사회적 지지망이 튼튼한 사람은 스트레스 자극이 있어도 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지지망은 크게 보자면 가족하고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평소에 지를 엄청나게 끔찍하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네가 최고다라고 해주고 등등, 그래서 항상 뭐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한결같이 이뻐해주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애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이 자리 잡겠죠.
그다음에 가족 이외 친구들이라든지 기타 이웃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막 억수로 이뻐해지면 역시 A 마음속에 든든함이 자리 잡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 지지망이 튼튼하면 이걸 제가 자동차 반바에 비유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가족의 지원이나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지원도 크게 보자면 물질적인 지원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집이 제공이 된다, 용돈이 제공이 된다, 치료비가 제공된다, 상담받을 수 있는 돈이 제공된다. 이거 전부 다 물질적 지원이죠. 그 다음에 정보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식,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 뭐죠? 뭐, 본인이 궁금해서 물을 때 묻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정서적 지원은 지의 마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지가 속상해 하면 위로해 주고 달래 주고. 이런 식으로 지가 막 불안해서 마음이 막 안절부절하면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줄줄 알고. 힘들어 절절매면 하여튼 마음을 잘 다독여서 편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정서적 지원이죠. 아무튼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이런 세부적인 종류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크게 보자면 가족이 그를 어떻게 잘 도와주고 잘 품어주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잘 도와주고 잘 품어주느냐.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 큰 일이 생겨도 그게 자기한테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대처 능력이 뭐 크게 봐서 신체적 대처 능력, 심리적 대처 능력. 신체적으로도 체력이 강해야지 되고, 몸이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뭐 웬만한 일이 있어도 잘 버티죠. 근데 또 그다음 심리적 대처 능력도 이제 있고. 근데 요 이제 신체적 대처 능력과 심리적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뇌의 취약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취약성이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뇌의 취약성하고 연관이 돼서 결국은 이제 발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어찌됐건 뇌의 취약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고 먹이고 하는 것이지만 심리적 대처 능력, 신체적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또 뭔가를 할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자 심리적 대처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건 부정적인 관점. 이냐, 긍정적인 관점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낙천적이냐, 비관적이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심리적 대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심리적 대처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 것은, 이 사회적 지지망과 개인의 대처 능력은 제가 볼 때는 곱하기 관계 있는 것 같다. 1 더하기 1 더하기 관계가 아니고 곱하기 관계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이렇죠. 우리가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도 개인의 대처 능력이 강하면, 개인의 대처 능력이 강하면 자기가 성격이 유들유들하고 좋고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겨도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남이 자기한테 욕을 해도 별거 아닌 걸로 지나가게 되고, 뭐, 자기가 시험에서 떨어지건, 연애에서 실패하건, 뭘 해도 별거 아닌 걸로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능력이 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설사 자신의 능력은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든지가 잘, 지를 억수로 이뻐해주고, 잘 위로해주고, 등등 하면, 스스로는 자기가 속상하고 힘들 때 자기 마음을 잘 가라앉히질 못해도, 부모가 잘 다독거려주면, 마음이 잘 가라앉으면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어도 이게 별거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볼때 곱하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지지망과 개인의 대처 능력이 뭐냐면, 사회적 지지망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2라고 따지면 2인데 개인의 대처 능력도 2다. 그러면 2 곱하기 2는 4가 되겠죠. 사회적 지지망이 1인데 개인의 대처 능력이 2다 하면 1 곱하기 2는 2가 되고, 이게 사회적 지지망이 2고 개인의 대처 능력이 1이다 하면 2 곱하기 1은 2가 되겠죠. 이런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개인의 대처 능력은 1인데 사회적 지지망이 0.5밖에 안 된다. 그럼 곱하기 하면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대처 능력은 1인데 사회적 지지망이 4다. 그럼 곱하면 4가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 곱하기 관계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곱하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 개인의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는 부모들로서는 그걸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그걸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고 싶으면 심리 상담을 받으러 하는 것이고, 지가 자기 표현을 자꾸 하고 싶어 하면 자기 표현하는 걸잘 들어주는 것이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사회적, 개인의 대처 능력을 이걸 키워나가는 건 이건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고, 부모는 그걸 뒷받침해 줄 뿐인데, 이 사회적 지지망, 이것은 그중에 특히 가족의 지원,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스스로가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많이 약해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당사자를 잘 품어주면 그만큼 당사자는 스트레스 자극을 잘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병을 치료해 나가는 기본 원리를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무조건하고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입각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가 좀 휘청했는데 지금 뇌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성적으로 이긴 측면에서 애가 좀 휘청했단 말이에요. 휘청했는데 처음엔 무조건 하고 안정입니다. 안정을 잘 취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가 바로 잘 대처하고 잘 행동하고 못해요. 가족이 먼저 하는 겁니다. 가족이 2년에서 3년, 지보다 앞서서 가족이 먼저 공부하고, 가족이 먼저 바뀌고, 가족이 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지 말을 들어주는 태도를 바꾸고, 가족이 먼저 공부하고, 가족이 먼저 바뀌려고 해서, 이 가족이 지를 품어주는 이 힘을, 가족의 힘을 먼저 키워준다는 거예요.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가족이 이 힘을 키워줌으로써 지가 휘청거려 지금 약해져 있더라도 이걸 스트레스로부터 지가 잘 견뎌낼 수 있게끔 가족이 처음에는 이거를 해준다는 게 가족이. 그래서 2년에서 3년을 가족이 죽어라고 공부하고 가족이 제가 하잖아요. 가족이 먼저 어디든지 다니면서 공부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어떤 가족 모임이라도 한 군데 이상의 가족 모임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스스로, 내가 가족이 먼저 바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를 상담받으러 할게 아니라 가족이 먼저 상담받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지 보고 뭐, 어떤 영성적으로도 기도해라, 뭐 해라 할게 아니라 가족이 먼저 기도하고 가족이 먼저 영성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내지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족이 기를 쓰고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당사자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당사자한테 보여야 될 태도는 니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서 니를 도와줄게. 니는 푹 쉬어라. 처음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자, 니는 쉬고 싶은 만큼 푹 쉬어라. 니는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푹 쉬어라라고 하고 바뀌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2년, 3년을 가족이 먼저 바뀌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가족이 진짜로 바뀌면 당사자가 알아차려요. 엄마가 바뀌었네. 아빠가 바뀌었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 당사자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여요. 엄마 요새 어디 다니고 있는데, 뭐 배우러 다니는데, 누구한테 상담받는데, 나도 거기에 배우러, 나도 거기 한번 공부하러 갈까, 나도 그 사람한테 가 상담받을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당사자도 공부하기 시작하고, 당사자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뭐냐면, 부모가 먼저 바뀔 때 당사자가 그때부터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이 심리적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 스트레스 보호 요인은 크게 볼때 사회적 지지망과 개인의 대처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지지망 안에는 가족의 지원과 친밀한 인간관계. 이렇게 돼 있고, 개인의 대처 능력에는 신체적 대처 능력과 심리적 대처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심리적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해석이다. 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저 상대방이 자기 보고 막 일을 못한다고, 직장 상사가 일을 못한다고 자기를 막 나무랐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해석할 때 하고, 내가 나를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 그래서 이 해석은 뭐에 따라 되느냐? 과거의 경험에 따른 내면의 기억, 감정, 욕구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돼야 된다. 또는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인지행동치료, 인지치료라고 해서 생각을 바꾸면 다 모든 게 바뀐다라고 할 때는 요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석하도록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인지치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찌됐건 이건 본인의 마음가짐에 본인이 그걸 선택을 해야지 돼요. 내가 채널을 돌려야 되겠다. 제가 채널 돌리기, 채널 바꾸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채널을 보고 있었구나.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악순환이 돌아가게 만드는 채널을 보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긍정적이고 선순환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채널을 봐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이건 본인이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할때 바뀌지. 결심 안 하고 안 바뀌어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이 마음에서 내가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본인이 선택을 할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대까지 주변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 태도로서 용서와 감사의 태도로서 지를 대해 줄 때,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긍정적 시각으로 지를 봐줄 때, 그때 지도 드디어 스스로를 또 세상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게 되고 용서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 보고 먼저 바뀌어라 해서는 안 되고 가족이 먼저 지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면 가족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지를 대할 때 가족이 먼저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가족이 항상 지를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항상 지를 볼 때마다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해주고 등등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경험에 자기 안에 상처받은 기억, 감정, 좌절된 욕구 이런 게 있어 그렇거든요. 이 상처받은 기억들 다 치유해줘야 되죠. 그리고 상처받은 그 여러 감정들 치유해줘야 되죠. 좌절된 욕구 이거 채워줘야 되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 해석이 바뀌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대처 방법들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맨 상단에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참고, 망상, 환청 등의 증상도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자기 나름의 대처법이다. 그렇죠.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게 절에서는 안돼 싶지만 자기 딴하는 세상살이가 실제로 겁이 나고 두렵고 힘든 건 세상살이거든요.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버겁기 때문에 세상과 자기 사이에 완충장치를 하나 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겠으니까 망상을 사이에 끼워 넣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줄이는 거예요. 세상의 완충장치로서 환청을 집어넣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나름의 대처법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크게 대처 방법이 보면 신체적 대처가 있고 심리적 대처가 있다. 우선 신체적 대처에서 가장 기본은 호흡이에요. 편안한 호흡, 심호흡, 플러스 근육의 이완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심호흡, 복식호흡,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힘들 때 한숨 쉬는 것도 원리는 심호흡이에요. 한숨을 쉬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제 한숨을 쉬는 거죠. 이게 호흡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한다. 요가,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운동, 음악 감상, 목욕, 샤워, 마사지. 이게 전부 다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법, 그리고 이완훈련법 같은 게 신체적 대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심리적 대처에서는 적절한 합리적인 해석, 내지는 긍정적인 해석이죠. 해석, 합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자, 이 해석을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지식과 또 기술이 있어야지 되는데, 자, 이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고 하려고 하게 되면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대처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상법, 이미지로 연상하는 심상법이 있고, 행동 바꾸기, 생각 바꾸기, 부정적인 기억 털어내기, 좌절된 욕구 찾아내기, 불합리한 신념 바꾸기, 자동적 사고 바꾸기 등등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처 능력을 습득하고 증진하는 이 방법들이 뭐냐 했을 때, 교육과 훈련.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보 제공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훈련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몸에 체득하는 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건 교육이에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한테 체득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집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요 실천하는데 뭔가 잘안 되고 막히고 하면은 내일 하는 일요일 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는 그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고 집에서 일어났는 일을 계속 물어서 점검을 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점검하고 이런 방법들,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받는 방법들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 대처 능력을 습득하고 증진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이 심리적 대처 중에서 요 심리적 대처 능력을 잘하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엇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둘 것인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우리의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의 여러 영역이 있어요. 감각이 있고, 외부 세상을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감정이 들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감각과 행동과 사고와 감정 중 어느 것이든 한 가지를 변화시키면 모두가 다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또는 심리 상담, 심리 치료가 아니라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서도 감각에 초점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있고, 사고에 초점을 두는 방법, 감정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각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요가, 명상,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등등 이런 것들, 게슈탈트 치료법들, 이런 것들은 감각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는 방법이고요.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산책, 걷기, 운동, 웃음 치료, 그 다음에 기타 행동 치료, 이런 것들 다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사고의 변화를 바꾸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가치관 바꾸기, 관점 바꾸기, 감사일기 쓰기, 이런 것들, 인지 치료, 긍정 심리학적인 접근들, 이게 다 사고를 바꾸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감정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법은 자기 노출, 감정 개방, 표현적 글쓰기, 이런 것들이고, 치료법으로 내담자 중심 치료라든지 공감 훈련이라든지 정신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다 1차적으로 감정에 초점을 두는 그런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감각이든 행동이든 사고든 감정이든 뭔가 하나만 바뀌면 사람은 다 통째로 다 바뀐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감각, 행동, 사고, 감정의 이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제가 볼땐 욕구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이 욕구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고, 욕구에 따라서 생각하고
욕구에 따라서 느끼고 욕구에 따라서 행동을 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감각, 행동, 사고, 감정보다도 훨씬 더 중심에, 가장 핵심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이 욕구의 변화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 욕구의 변화. 자,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데에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기본인 사람도 있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인 사람도 있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게 기본인 사람도 있고, 뭐가, 하여튼, 쾌락적인 그런 거를 원하는 게 기본인 사람도 있고, 등등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욕구가 나를 끌고 다니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욕구가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구냐, 1등하고 싶은 욕구냐, 박수 받고 싶은 욕구냐, 쾌락을 추구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즐겁게 살고 싶은 욕구냐. 이런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욕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뭐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종교, 신앙,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욕구를 다루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욕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와서 삶의 중심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는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있어야 될게 있는 사람한테는 증상이 잘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있어야 될게 있는 사람한테는 감히 병이 범접을 못한다. 그런데 삶의 중심이 비어버렸을 때그 빈자리를 메꾸고 들어오는 게 증상이다. 그 빈자리를 메꾸고 들어오는 게 망상이고 환청이고 충동이고 그 분노고 우울이고 등등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병이 나을 거냐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뭐가 자리를 잡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실된 신앙이 자리 잡으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다른 게 물러가겠죠. 증상이 감히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당사자들이, 이 병을 잘 극복했던 당사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가 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운동이고 한 가지가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으로. 신앙이 우리가 치유에 힘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라든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확고한 삶의 목표.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나의 가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남에게도 좋은 자 여기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면 나만 좋은 거는 이건 진짜 욕구가 될 이건 제대로 된 욕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삶은 중심이 잡히질 않아요. 반드시 타인에게 기여가 될때 그게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나는 떼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확고한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백날 추구해봐야 그 삶은 안정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할때왜 떼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가장 핵심이고 그 수단으로 돈이 될 때에는 이게 뭐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게 되겠지만 남을 위하는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추구하는 건 헛것을 추구하는 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자 기본적으로 이 욕구라고 하는 게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욕구의 변화는 종교나 신앙 또 확고한 삶의 목표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욕구가 변화한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할때 제가 매우 강조하는 거 하나가 자기 노출이 또 하나가 욕구 탐색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자,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갈게요. 자, 유의점에서. 자, 특히 전국이
또는 회복기에는 스트레스 자극을 많이 줄여줘야 된다. 최대한 편안하게 줘야 된다. 자, 활성기가 아닌 전구기 때 반드시 스트레스 자극이 있다. 스트레스 자극 줄여줘야 된다. 회복기 때에도 스트레스 자극 줄이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자, 활성기 때도 당연히 스트레스 자극 줄여야 되는데,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야 되지만, 활성기 때는 증상을 일단 가라앉히는데 신경을 쓰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된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빨리 끄집어내려고, 지나치게 빨리 회복시키려고 서두르면 안 된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회복 속도보다 부모의 기대 수준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 처음엔 애가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제발 밖에만 나가면 좋겠다 하다가 밖에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뭐 일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부모님들의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또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하루 두세 시간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이러면 또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으려나 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사자들의 회복되는 속도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거보다 더 빠르게 간다. 더 앞서간다. 부모님의 욕심이 자꾸 앞서간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신의 욕심을 늦추는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지 즐거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애가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건 애의 표정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애가 낫기 시작하면 애들이 낫고 있는 애들은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편안해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런 것들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지 말아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에 그려놨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증상 관리, 그리고 하여튼 이 재발 방지 이게 전부 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재발 방지 이게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약물 복용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하는 게 전부 다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재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일어나는 일이 재발 방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게 되면은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삶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당사자는 삶의 의욕을 잃고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스트레스도 처음에는 무조건 스트레스를 확 줄여줘야 되지만, 이후에는 차차 적당한 정도로 스트레스가 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재발할까봐 두려우면 뭘 시도를 못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면 하다가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좀 더 있다가 하지. 뭐 학교에 복학하려고 하는 것도 재발하면 어떡하나. 자꾸 이렇게 늦추는 데만, 못하게 하는 데만, 차 운전하려고 해도, 아, 운전하는 거 위험하지 않을까. 등등. 이렇게 돼서, 되다가 보면 삶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식물로 따지면 시들어져요.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 과정에서는 적절한 정도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 자꾸 허용이 돼야 되죠. 항상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발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약의 용량은 차차 줄여가야 돼요. 줄일 수 있으면 자꾸 줄여가야 되고, 약은 가능하면 적게 먹어야 되고, 약의 용량은 줄이면 줄일수록 재발의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 다음에 활동은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 활동은 늘리면 늘릴수록 재발의 가능성은 높아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걸음 걷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발을 떼고 걸음을 걸으면 항상 넘어질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넘어질 염려가 있지만 우리는 걸음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뛰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애초에 발을 안 떼면 곤란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발을 너무 이 발병했는 거에 따라서 너무 그게 끔찍한 경험이고 너무 힘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재발을 너무너무 겁을 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당사자도 재발을 너무너무 겁을 내는 당사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은 삶에서 너무 이것저것 할수 있는 거를 다 지나치게 쉽게 미리부터 포기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천연색의 삶을 살수 있는데 총천연색의 삶을 못 살고 흑백의 삶을 살게 되는 수가 있다. 식물로 따지자면은 시들시들하게 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욕구 충족적인 생활, 선순환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해처법을 익혀서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이제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는 오늘,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위기 관리,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오늘 다못 다뤘네요. 오늘 이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핵심인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그리고 위기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질의응답을 많이는 못 받고 한 10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